필리핀에 숨겨진 보석 바기오. 형형색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마치 유럽에 온 듯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따스한 햇살과 온화한 기후,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 도시의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순박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절로 미소를 띠게 한다. 생기 넘치는 젊음이 살아 숨쉬는 곳, 일상이 주는 작은 행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함께 할 때 더욱 흥이 넘치는 사람들과 희망의 에너지가 샘솟는 기회의 땅 필리핀에서 애터미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금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스타마스터 윤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샤론로즈 마스터 윤지환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엔 15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평소 그 존경하던 지인이 병문안 선물로 해모임을 주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먹어봤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기력이 회복되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제가 먼저 경험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애터미 다른 제품에도 관심이 생겼고 사업에까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한테 헤어라인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하여튼 제가 애터미 비즈니스를 한 지 1년이 지나면서부터 아마 적극적으로 제가 가족들에게 이 사업을 먼저 권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업을 하고 있는 남동생을 제가 굉장히 이 친구를 리크루팅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줌마나 해, 누나나 하지, 여자니까 하지 이러면서 다 노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처음에는 누나가 이제 말했다시피 애터미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학원에 저를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비비크림을 자기가 한국 걸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건지 보여주고 누나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애터미 물건은 최고다. 그래서 저 자신 있게 이제 이렇게 손등에 한번 테스트를 해줬죠. 근데 선생님 반응이 너무 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그때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친구가 이제 애터미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정말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많이 했어요. 누가 보면 연애한다 할 정도로 2시간씩 매일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날 누나 나 여기서 애터미 해야 되겠어. 이 말을 했을 때 진짜 내가 전화하면서 예스 그랬지. 그렇게 저하고 필리핀하고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해외는 여행만 가봤지 사실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애터미 비즈니스에 자신감만 가지고 필리핀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득이 없이 애터미 사업이 초기에는 소득 없이 해외를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비나 아니면 기본적인 경비들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 사실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못해요. 못하니까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통역을 해주는 이 파트너도 네트워크도 안 해봤고 비즈니스도 안 해봤으니까 사실 내가 원하는 방향의 안내의 통역이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연히 언어겠죠.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해요. 문장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단어만 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거의 세 개인 것 같아요. 화이트닝, 이제 저 미백, 보습, 예뻐. 이 세 단어로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들에게 애터미를 우리가 오픈하면은 사실 첫 번째 저희들은 소비자부터 구축하는 거를 중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제품을 들고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 애터미에 왔던 멤버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의 멤버들이 왔었어요.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대상 이 친구들에게 비즈니스를 시키려고 하니까 사실 제품 하나 구매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멤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빌려줘야 했었어요. 특히 이제 외부 세미나 나갈 때는 제품군을
다 구색을 갖춰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돌고 이렇게 저희가 오피스에서 빌려주면은 돌고 나가서 외부 세미나 하면서 이 친구들이 1박 2일, 2박 3일 이거 다 팔아가지고 와요. 오는데 멤버들이 참 안 오는 멤버들이 많이 있었죠. 초기에는. 세일즈는 도와줘야 되겠고 이런 리스크는 있고 근데 저희가 양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근데 세일즈를 도와주자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었고 그냥 믿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사라진 멤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걸 신뢰를 지켜주고 남아서 함께 해주는 멤버들이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필리핀을 키우게 된 멤버들이죠. 네. Because actually of him, it was my mom who encourages me to come to visit Atomy office. So I gave it a try, and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I met my Korean sponsor, and he started to explain like food supplements. There are a lot actually, but what really caught my interest was Himuhim. Because during that time, I had a gut problem, and I went through like, visited a lot of hospitals and doctors, but then I tried Himuhim, and then it really makes me feel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And then since I started that product, I also started to use another product because it's really good, and it's helping me a lot. And then I introduced also to my family and to my friends, so that's where I started to do this business. I am an accountant by profession, but working full-time is, I cannot afford that to do that since I have growing children and house help here in the Philippines is quite difficult to find. So I ended up being a full-time mother to my two beautiful daughters. However, in between, I had to look into the world of network marketing because I always believed that I needed to help my husband also in our family income. That's when I had been joining a lot of network marketing companies, so from one network company to the other. But all of them had one thing in common, and that is they all had very high or rather expensive entry fees. So, and then their business plan is not doable by anybody, so it's quite difficult to really succeed in those kinds of marketing plan. I'm not joining anymore any network marketing companies. So I tried my luck in putting up a business, a small business. Unfortunately though, I am not able to succeed in that department as well. And so Atomy came. When Atomy came, it was my mother who was persuading me to join again a network marketing business again, but I declined. I had to decline, and I said I am no longer attending or joining a network marketing company because of what happened. I said maybe I will not succeed in this kind of industry. But 5 months later, to cut the story short, it was when 5 months later I had signed up. It was when I gave her the chance to bring me here to the center here in Baguio Cap Center, and that's the turning point of everything. That is when I started looking into the other business partners, they seem to be doing very well. So that's when I started attending the center seminar, and then the one-day seminar, and eventually the morning meetings, the Monday to Friday morning meetings. So that's when I learned more about Atomy, and there, here I am now, having my vivid dreams here in Atomy and working on them. Okay, so before I start Atomy, actually, I was working in a shop. And then one day, I met this person who's carrying some backpack and a box, having some unusual products. And then he keep on telling me those things, and then he don't know how to speak English that time. So just say yes, and then just to entertain the customer. Within 6 months, he actually visited me almost 40 times, and then I decided to follow this person. I start to do Atomy business because I think this is very unusual. Because of the Atomy vision, I know a lot of network marketing business, but then it's very difficult, and I know many people who tried to work on that business, and then they failed. But here in Atomy, I can see that many people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earn more income, especially those person who doesn't have any talent, because we are just using
those consuming thing that can help many people and then share blessings to others. 처음에는 모르니까 모든 제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정보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애터미 애용자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한국하고 시장이 조금 달라요.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쪽에 문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안아,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해볼까? 제일 처음에는 이분들이 애터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건 가격이에요. 가격대. 결국에는 잘 팔리는 물건들이 이제 애터미에서도 저가 제품들이 있죠. 커피, 비비크림, 아니면은 바디로션 이런 것들. 현지인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가격대 제품들이 초반에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Of course, number one is Hemuhem. We have also we are also using like the toothpaste, and then coffee, and also body lotion. Today's summer, and you know your skin is being like dehydrated. It's because of the sunlight, so you have to use body lotion. And actually, I had a very good story about this body lotion. From the very beginning, I cannot convince my sister to join Atomy because she knew that it's networking. She doesn't like networking. But then, because of our body lotion, I was able to convince her. My sister is paralyzed, and she got like a skin allergy all over her body, especially her like on her arms. And then I told her, why don't you try our body lotion? Because she said that it's really itchy. And so I asked her, why don't you try our body lotion? And then she tried it, and then she said, wow, this is good. So only that product, I was able to convince her to do this business. So my mom and my sister were all doing this business. 사실 현지 소비자를 우리가 구축하는 전략은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해야 했어요. 필리핀 분들은 미백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향기에 되게 반응을 잘하세요. 좋은 향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거를 체험을 할 수 있게 저희 센터에 아예 페이셜룸을 만들어서 그거를 직접 느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날 때마다 페이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남으라고 했어요. 90% 이상이 남아요. 정말 초창기에는 팔이 아플 정도로 진짜 데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세일을 할 때는 제품에 대한 뭐 성분이나 퀄리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근데 필리핀은 뭐 어느도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체험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셜 룸을 만들어 놓고 정말 저희가 데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물론 힘들죠. 힘들 때가 많았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터미를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떠밀려 산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먼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터미 비즈니스가 머릿속에 정확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죠. 시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도 필리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일을 진행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늘어가고 파트너들이 바뀌는 게 보였으니까. 저희가 석세스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10시간 버스 타고 가는 세미나를 참석하는 사람이 처음에 뭐 50명, 100명, 150명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사실 그렇게 제 열정, 제 설득만으로 그게 가능했겠어요? 저는 파트너들한테 농담처럼 얘기해요. 제가 지금 본부장 타이틀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 나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고. 그만큼 애터미 사업이 필리핀에서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회사의 세미나 시스템 때문이죠. 제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소비자 분석을 잘했어도 아마 혼자서 판매만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절대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저 혼자 물건을 하루에 100개를 판다고 가정하면 저 같은 파트너가 10명만 있어도 1,000개를 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이렇게 나와 같은 파트너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세미나 시스템입니다. 애터미의 시스템은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축적해 주신 선배님들, 특히 필리핀 지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이 말이 안 통해요.
큰 야망이나 대단한 성공, 개인적인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좀 느리고 노는 날도 많고 여기 친구들한테 애터미 비전을 얘기하고 막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처음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는 게. 근데 정말 꾸준히 너는 대단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반복해서 설득하니 이제는 그걸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일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여기 파트너들과 공통 부모를 찾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크리스찬이고 또 필리핀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교감이 있었어요. 저희는 세미나를 시작을 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 문화가 그 우리라는 걸 함께라는 걸 좀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분들이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아침 미팅 때 놀자, 무조건 댄스를 춥니다. 사무실을 다 비워놓고요. 그 시간을 댄스 추다 보니까 정말 다들 즐거워해요. 이렇게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 파트너들이 비즈니스를 놀이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편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를 쓱 이제 우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 넣어준 것 같은. Well, Mom Claire and Sir Gian are very good sponsors. They are like our mother and father here. Although they are foreigners here in the Philippines, but they blend well with us. They know how to work with us Filipinos. That's why every day we get to love them more and more. And then they are not only they do not only guide us in the Atomy business, but also they are here to bring out the best in each and every member that they have. So I never thought that I could run or be a leader to my group. If not for Ma'am Claire Sprouding, she was able to bring out that leader in me. That because of her, because of the confidence that she was able to instill in me, I am able to climb the ladder of success here in Atomy. 마음가짐이랄까요? 마음가짐.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파트너들을 가까운 관계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나보다 뭐 낫다고 생각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저는 여기 필리핀 분들을 필리핀 여기 멤버들을 그냥 친구, 동료, 가족 같은 관계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애터미를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수직한 관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월급을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반 성장하는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필리핀 파트너들하고 가족처럼 일을 해요. Okay. 엄마 잘 읽었네. 잘 읽었어. 그런데 여기 먼저 내려오면 여기가 가네. 처음에 우리가 하우스에서 2층은 숙소, 1층에 거실에서 오피스를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애터미 사업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이 멤버들이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 때만 밥 먹으러 들어와, 집으로 안 가고. 그래서 엄마가 맨날 이렇게 음식을 했어. 웰컴 안녕하세요.
처음 필리핀에 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가지고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다는. 처음엔 이 친구들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던 친구들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꿈을 꾸면서 성장해 나가는데 그렇게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걸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처음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나왔을 때는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고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Teach me everything. Also, my main sponsor also, hindi siya napapagod pumunta at magpabalik-balik. Main sponsor, Star Master Yun Mison. Thank you so much, ma'am. 회사의 승급식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된 이 친구가 꽃다발을 들고 스피치를 하고 저에게 내려와서 꽃다발을 저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정말 보람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말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에요. Actually, I am the worst member in our team. It takes me more than 6 months just to invite members and just to sell some products. But actually, Atomy changed my whole personality. It reminds me that to succeed in this life, it's not about being a talented person. It's about perseverance and determination. So from a less talented member, when I start doing Atomy business, now Atomy developed me into a good leader that really willing to sacrifice for others and do and share something to others and also trust and love those members that later on, I think they will also find themselves doing or being a good leader here and doing Atomy business. Actually, like maybe at this point in time, I cannot like explain everything like in a short time, because like it's. Let me go back first a little bit like story how it started and how I really like totally. Embrace Atomy in my life. Like, I was in China for several years, and that is because I want to help people, just like the orphanage, and to teach Chinese kids about Jesus, because they don't know him. And then after like a couple of years staying there, I have to come back to the Philippines because I'm so sick, and that's where I started to look first like medicine, you know, but then I tried to also use some herbs, and then finally I met Hemuhim, of course, I was mentioned to you a while ago, and then from that very start then I got better. And I also think about those people who are going through like tough times because of their health. And then when I started also to, you know, like join the seminar, that's where I see that CEO Park has a warm heart. Like, he was like compassionate, like he loves people. And I think we have the same heart. That's why I said, okay, I'm going to do this one full time. And then like, I see myself like, if I will be successful here in Atomy, I could just go back to China and continue to help those people, the less fortunate people that like the orphanage, like the missionaries who really need like financially, so that they will continue to like help these people. And then I could see like, wow, this is really like huge. Like, Atomy is doing like great things, not only here in the Philippines, not maybe personally, not only for me right now. Wow, Atomy is really, it really made a great impact in my life and I really love it. I told my friends that Atomy products, I'm going to use that one for the rest of my life. I'm not going to change it. Before Atomy, I am a very shy individual. I just sit in my table. As an accountant, I barely talk to a lot of people. But when I came to Atomy, I was given the chance to speak in front, and I was trained to become one of the speakers, main speakers here in the center. Thus, a part of me that I never known before, I discovered here in Atomy. So because of that, my children are now prouder of me, because sometimes I tag them along in seminars and they see me up on the stage speaking confidently, and that part they never saw in me before. And same with my mother. My mother knew me as a very shy girl,
But she sees me and she's part of the audience. She applauds for me. So it has boosted my self-confidence a lot here in Atomy. Financially wise, it has augmented our family income, especially when I was promoted as Diamond Master. My group became bigger and bigger each day. As a result of that, my weekly earnings have gotten more regular and bigger also. So now I can make promises to my children that I can take them to this place or that place or eat in this restaurant that we never went before, because now I know that I can already afford that. So Atomy has brought a lot of positive, wonderful changes in my family.그래서 저는 애터미 시스템은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할 것 없이 어디를 가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 이 친구들에게 3년을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3년의 약속이 지켜졌고요. 앞으로 아마 2년 정도 더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완벽한 지금 오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탄탄하게 시스템을 잡는 거고요. 두 번째 목표가 베트남을 필리핀처럼 애터미 시스템을 잘 안착시키는 이 목표가 지금 있습니다. 따뜻한 나라 필리핀에서 찾은 또 하나의 기회. 무한한 성장 가능성으로 가득 찬 글로벌 시장. 여기 애터미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터미 for me is like my fairy godmother. Because like a fairy godmother, Atomy can make your dreams come true. 애터미 Atomy is a God-given blessing. But through Atomy, I always say that this is a God-given blessing, because from Atomy, we could make a better life for our family, we can help community, and we can help a lot of people. Atomy for me is hope, because Atomy gives me hope and I'm willing to share this hope to many people. 건강한 삶을 되찾고 인생을 바꾸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애터미. 진짜 인생 2막이다. 치열한 삶에서 애터미를 건너왔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너무 멋진 세상이 있는 거야. 아,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어?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해요.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런 곳이 저에게 애터미입니다. 네.